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의료 분야 좀 다루는 게 많았는데 현장 의사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이야기라서 실상을 봐가는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의료 파국이라는 것이 진행되면은 이제 대형 병원을 비롯한 수련 병원에 경영난이 가중돼가지고 수십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뭘 뜻하느냐 이야기죠.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최종 해결자가 사라지는 것. 최종 해결자가 없는 겁니다. 동네의 개원이들이 환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가 좀 상당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전원 3차 기관에 가서 이런들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추천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천서를 쓰더라도 마지막에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해결자가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원이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와 차원이 다른 것이 마지막에 이런 중증을 치료해 줘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두 아드님을 의사로 만드신 70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명 아들 의사들이 고민이 자기들이 아파서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할 의사가 없어진다는 거 맥을 거의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의대 교수들이 필수 의료를 전공의를 일관 사직을 처리한 것은 필수 의료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증 질환에 여러분들 걸렸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한 겁니다. 이거를 배산 메디칼 내과의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나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홍식 여러분들 의사분이십니다. 최종 병기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사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저는 1차 의료 개업이로 최종 의료기관 의사가 아닙니다. 내과 개원입니다. 악성 종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환자를 제가 발견하게 되면 바로 3차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시킵니다. 최종 의료기관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최종 진료 의사입니다. 만약 최종 진료 의사가 없다면 의사인 저도 지금처럼 안심하고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발견하더라도 전원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황당한 사고와 우둔한 고집으로 최종 의료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있습니다. 1차 의료의로 앞으로 찾아올 중증 응급환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병원 의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천서를 써가지고 중증 환자를 대학병원에 이름들 추천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다수 의사들은 중증 응급환자 케어가 안 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공의가 사라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외국 의사 수입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환부를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대생 전공의가 반발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의료가 무너진다는 절박함의 경고입니다. 윤 대통령 한번 물면 절대 놀지 않는다는 자만에 집착하여 누가 이겨나 해보자는 식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아홉 번은 실패하듯 반성한 정신세계인지 모르겠으나 그 대상이 의료이고 의사인 것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이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탈이 가시화되면 의료 최종 병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D가 허전해서 진료가 위축될 것이고 다른 의료인들도 응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의료가 최종 해결자가 없어지게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에 붕괴할 것입니다. 의사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해봐야 치료받지 못해 악화되는 현실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에 의사들 욕하기 이전에 의사들이 뭘 주장하는지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다루는지 알고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민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최종 해결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예, 전공의가 여러분들 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최종 병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응급 중증 질환자들은 과거와 같은 치료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의사도 중질환에 걸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나 급성경질환 질환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중질환은 앞으로 진료할 의사가 하나둘 사라질 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 최종 병기를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큰 일을 하신 겁니다. 한국 근현대사 활동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병기를 모두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1차 의료를 담당하시는 개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작 여러분들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증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해결자, 최종 병기를 모두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앞으로 의대만 들어가면 놀면 졸업하여 의사되고 의사되면 잘나가는 전문가의 대부분의 전문가는 수련의가 찾지 않고 돈벌이 진료만 난무하는 의료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그때 가서 후회하고 반성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저는 의료계를 떠나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지 씁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냥 이런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두 시간만 들어도 여러분들 물리가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살이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저는 뭐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평자로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렁 속에서 여러분들 벗어나려고 노력하더라도 예,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둔한 겁니다. 인간이 고매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여러분들 내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 잘 아는 사심 없는 의료계 인사들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다도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폭발성이 가장 큰 문제로 봅니다. 이 문제가 의료 사태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룬 것이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죄를 지은 겁니다. 보시면은 자유의 몸이 된 전공이 7,648명, 9월에 구멍 메꾸는 정부 등을 돌린 병원들 여기에 대해서 예, 김홍식 개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료 대변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황당한 정원 결정과 대책 없이 버티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윤 대통령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국정운영 결과에 의료계의 이상기류가 감지됩니다. 힘들게 후학을 가르치고 연구한 일을 이제 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보입니다. 이것은 수련 환경 변화도 한몫합니다. 절대 복종함에 꾸준히 해주던 전공의가 사라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기 싫어한 전공의들이 대부분이라 스텝으로 일하며 일의 로딩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체적인 뭡니까? 예, 기존 질서를 다 허물어뜨릴 겁니다. 전문가 선택도 이전과 다릅니다. 필수 의료의 지원자가 점점 줄어갑니다. 적은 보수의 워라벨이 엉망이라 충분히 공감됩니다. 결과적으로 필수과 교수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울고 싶은데 윤 대통령과 하수인들이 뺨을 세게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전공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는 교수들의 교육과 수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모두 빼앗아버렸습니다. 죽을 만큼 환자 진료만 해야 됐습니다. 당직을 쓰고 하루 종일 수술하고도 밤에 응급 환자를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박봉에 시달리면서 무슨 명예와 보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수들의 이탈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알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다면 절대 수련과 교육 현장을 이렇게 망하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학계의 침체와 붕괴는 당분간 의료가 발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멍해로운 교수직을 기피하는 현상은 전공이 지연되나 전문가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고 전체적으로 필수의료는 거의 괴멸 상황이 우려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분들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개원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뭡니까 문장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료보험 도입 이후에 가장 큰 의료계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당장 의과대학 정원을 포기하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막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부도로 IMF를 만났듯이 의료계 IMF 같은 대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그동안 잘 온 듯 하지만 초저수가 박리담에 버티기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진로 유행은 크고 수익은 없어 조금만 흔들어도 금방 무너질 상태입니다. 그런 부실한 의료에 윤 대통령이 불을 질러 남은 것마저 홀라당 다 태운 것입니다. 빅5 시대도 머지않아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이후 의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전공이 7,648명 사직 처리 완료하다.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근거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고집했을 때 이미 최악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은 지금 수가로나 정부 지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병원 도산 의료 파탄은 피할 수 없고 그제사 국민들은 자기 불편이 발생하여 비난이 불문터져 나올 테고 그러면 윤 대통령 군의관과 특례자를 수도권 병원에 배치시켜 전공의를 대체하게 할 건데 수련으로 목을 매릴 것도 아니고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면 전역인이 편하게 자리만 채우다 나오면 될 것입니다. 전문의가 아니고 차출이니 책임질 일도 아니니까 시곤 깡촌 군대보다 생활보다 나을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런 찌질할 걱정이나 해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공의 사직 처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듯합니다. 전공의 사직 처리는 의과대학 교수들 이탈이 시작됨을 뜻합니다. 이 땅의 중증 응급의료가 눈 녹듯이 사라져감을 의미한 것 비상시국입니다. 죽어가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가스 활명수나 먹이는 꼴이니까 이걸 어찌 정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건지 조만간 난리를 겪으면 그제서 자기 몸에 불이 난 줄 알겁니다. 그때도 경로로 하수인들만 쫓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밀어닥칠 진로 가능한 환자의 무기력한 죽음들은 윤 대통령의 황당한 지르기와 이에 박수친 국민들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끝까지 진로 현장을 찍고 싶었던 의사들에게 병원을 떠나도록 등을 떠민 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런 정리가 된 거죠. 뭐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뭐 정신 못 차린 사람 함께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술 받을 의사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뭐 대단한 일을 걸출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두 다 하사를 맞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보신 거는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오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자만이라는 것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거의 마비가 된 사회가 됐으니까 뭐 끝까지 이래도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몸 잘 관리하셔가지고 큰 병 안 걸리시도록 뭐 근데 사람이 그걸 뭐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더라도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의사분들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소개한 것은 오늘 참 이런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글로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배산 메디칼 내과를 운영하시는 김홍식 원장 선생님 같은 그런 글들이 크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